윤석열 정부는 3대 교육개혁의 과제 중 하나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6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유아 돌봄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보육과 유아교육의 일원화를 교육부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 우려와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는 영유아 중심의 유보통합 방향과 해법을 제시하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순서는 기자회견문 낭독, 참여자들의 발언, 기자분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기자회견문 낭독 읽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 회장 이윤경,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최미숙,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대표 김영명, 전국 장애 영유아 학부모회 고문 이혜연, 사교육 걱정 세상 영유아 사교육 포럼 대표 임미령, 사교육 걱정 세상 정지영 공동 대표 순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영유아 중심의 유보통합 정부 조직법 개정과 재정 확보를 통해 영유아 보육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6월 22일 목요일 10개 학부모 단체의 연대인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는 이념과 정파를 넘어 영유아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을 촉구하고 학부모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 정문 앞에 모였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년 및 중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6년 0.69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3대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6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유아 돌봄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보육과 유아교육의 일원화를 교육부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줄이어 폐원을 하고 있어 하루아침에 폐원 통보를 받은 부모들은 아이를 보낼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영유아 인구수가 불과 몇 년 만에 반토막이 된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폐원에 따른 학부모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관리 시스템 하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통합된 통계조차 없어 체계적인 수급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미 낳은 아이들마저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최악의 환경인데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내는 저출생 정책들에 대해 과연 어느 부모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조속히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관리를 교육부, 교육청 체제로 일원화하여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실질적인 위기관리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영유아 출생률이 급감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겪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원아 모집입니다. 부족한 원아를 한 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 모든 기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치원일 경쟁으로 뛰어들면서 교육이 아닌 교육으로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실종되고 왜곡된 특별활동 숫자를 늘려가면서 영유아들의 발달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과학의 연구 결과들로 인해 영유아들이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놀면서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때 최상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특별활동 운영에 엄격한 원칙을 세우지 않는다면 아무리 무상교육을 확대한다 해도 교육의 질적 향상은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고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된 사업들을 보면 과연 교육청들이 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아동 대 교사 비율이나 1교실 2교사제와 같이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이나 장애 영유아 관련 정책은 어떤 교육청에서도 전혀 취지가 없는 듯이 보입니다.
현재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은 소위 코로나 베이비들입니다. 오늘날 뇌과학자들은 만 3세 이전까지를 발달의 급등기라고 하는데 코로나 베이비들은 태어나자마자 재난 상황에 놓여졌고 발달이 제한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느닷없이 부모와 격리되거나 등원 중지로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었으며 공간의 통제로 움직임조차 제한되는 고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 재난 상황이 계속된 지난 3년 동안 이 아이들은 신체 발달, 인지 및 언어 발달, 사회정서 발달 등 발달의 전 영역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아이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해주고 있나요? 전 세대가 누려온 오만한 삶의 방식 때문에 코로나 베이비들이 받아야만 했던 부정적인 영향은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기 전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발달 과정에서 경험하는 결손은 유아기 동안 가장 회복이 빠르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개입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베이비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환경에서 유아기를 보내며 손상된 발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즐겁게 뛰어놀며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실내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과 발달이 지연된 아이들의 조기 발견과 지원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현장에서 날마다 아이들을 담당해야 하는 교사들의 근무 조건은 또 어떻습니까? 만일 부모 한 명에게 25명의 유아를 돌봐달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특히 유아들은 자기 중심성이 강하고 신체 조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한순간도 아이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고 아이들과 함께 계속 움직이고 상호작용을 해야 하므로 화장실에조차 가기 어렵습니다. 급식 지도로 인해 휴게 시간은커녕 점심을 거르는 일이 다반사고 과다하게 쏟아지는 서류를 처리하느라 체력은 나날이 저하되고 사기도 떨어져 갑니다. 과연 아이들에 대한 사랑만으로 언제까지 교사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요즘 현장에서는 교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선생님들의 삶이 행복해야 합니다. 교사들의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앞서 언급한 모든 정책의 영역에서 당연히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정책이 선제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교육통계의 모든 장애 영유아를 포함하는 것, 교사대 장애 영유아의 비율을 개선하는 것, 장애 영유아가 있는 모든 기관에 특수교사를 배치하여 평등한 조기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장애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 등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모든 부분에서 장애 유아들이 자신의 교육권을 온전히 보장받도록 선제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법률의 정비와 재정의 확보입니다. 교육 재정 투자가 가장 큰 편익을 나타내는 것은 영유아기입니다. 특히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투자는 유아기가 지난 이후의 시기는 효과가 낮거나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영유아를 위한 재정 투자에 너무도 인색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 예산과 지방정부의 예산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를 만들겠다는 형 정부의 의지를 충분한 재정 확보를 통해 보여주십시오. 아이들을 기르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만 경제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부모들은 국가의 지원이 그 어느 부모 세대보다 더욱 절실합니다. 또한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에 따라 유보통합 정책 추진은 법령의 재개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유아들을 위한 법령의 정비와 재정을 확보하는데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어른들의 정쟁과 이권 다툼에 더 이상 아이들을 무기로 내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국의 영유아 학부모들은 유보통합으로 가는 길에서 누가 내 아이를 위해 진심으로 함께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우리의 요구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 무너지고 있는 영유아 교육 보육 시스템으로 부모도 현장도 불안하다.
아이들을 잘 기르자는데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최선을 다해 힘을 합쳐야 한다. 정치권, 정부 각 부처, 교육청이 협력하여 유보 일어나에 필요한 정부 조직법, 유아 교육법, 영유아 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영유아기에 투입되는 교육 재정은 생애 주기 중에 가장 편익 효과가 높다. 재정 확보 없는 유보통합은 소리만 요란한 빈 껍데기 정책이다. 보건복지부의 보육 예산과 지방정부의 보육 지원 예산, 유아교육 특별회계의 교부금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부의 각 부처들이 협력하여 영유아를 위한 교육 재정을 대폭 확충하라. 하나, 허울뿐인 장애 유아 의무교육과 열악한 여건으로 장애 영유아들의 발달권과 행복 추구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장애 유아 의무 교육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라. 하나, 교육의 질은 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이 결정한다. 그러나 현재의 공간은 너무 좁고 교사 1인이 감당해야 하는 영유아 수는 안전을 보장하기도 어려워 교사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이 보람을 느끼며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 축소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보장하라. 하나, 지원율 경쟁으로 인해 조기 영어교육, 선행교육, 왜곡된 특별활동이 난무하며 영유아들의 건강한 발달이 침해되고 있다. 특별활동 운영에 엄격한 운영 원칙을 수립하고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 과정 운영의 정상화로 영유아들의 발달권을 보장하라. 2023년 6월 22일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 네,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발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에는 부산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이신 임재특 교수님, 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 이윤경 회장님, 사교육걱정세상 공동대표 정재현, 사교육걱정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대표이자 부대표이자 영유아학부모이신 최현주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발언은 예. 저는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근무했던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임재택이라고 그럽니다. 유보통합은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 힘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자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 정부, 교육청, 시도청, 학계, 교사, 학부모, 온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서 30년을 끌어온 유보통합의 난제를 이번에는 꼭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보통합을 하려면 행정체제를 통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채워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컨트롤타워를 맡고 실질적인 통합 행정은 각 시도 교육청이 맡아서 시도 교육청 내에 영유아 교육국을 만들어 부모와 현장이 함께 유보 통합으로 가는 길을 시원하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대통령 장관 뭐 여야 할 것 없이 어쨌든 세계 최고의 영유아 돌봄 체제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을 제대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관할에 어린이집에서 쓰고 있는 모든 예산과 함께 교육부의 유아교육 그 지방재정 교부금에서 유아교육 재정을 충분히 확충을 해서 인구 절벽에 처해 있는 이 영유아 보육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앞으로 인구 절벽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모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현장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이 열악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사 중심 그리고 수업 중심의 교육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통해서 거의 완벽하게 놀이 중심, 유아 중심의 교육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기후 위기로 안고 있는 세계적인 이 기후 위기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어린 아기 때부터 생태 유아 교육을, 영유아 보육을 실천하는 것이 대단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재정 교육 과정을 제대로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시 지금까지 해왔던 그 교육 중심, 생활 중심의 교육, 아이도 살리고 생명도 살리고 온 지구 생태계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태 교육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여야가 동의하고 있는 이 유보 통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먼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이윤경입니다. 현 정부의 공교육 사랑이 아주 뜨겁습니다. 당연히 공교육은 살아나야 됩니다. 수능 킬러 문항을 없애라는 대통령의 불호령에 어제 교육부가 마치 상관에게 결재받듯이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브리핑했는데 정작 내용을 들여다보니 사교육 강화 방안이더군요. 이처럼 대통령이 약속한 국정과제를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하려면 목표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를 정확히 설정해야 배가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복잡한 시기에 유보통합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목표를 정확히 알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 입시보다 중요한 게 영유아 교육이고 유보통합이야말로 바로 공교육 강화의 첫 단추라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이번 유보통합에도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차후 발표하는 유보통합 추진 계획에는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약속이 담겨야 합니다. 특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유보통합이 진행되면 복지부, 교육부 예산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원되던 지자체 예산도 그대로 투입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배정되던 지자체 예산이 유보통합 후에도 그대로 지원되는지 지역 주민이자 유권자인 부모와 시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교육청에도 당부드립니다. 현재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는 초중고 교육 예산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예산도 원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학생에게 빼앗기고 유아에게 빼앗긴다는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지양하기 바랍니다.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는 식으로 배척하는 것은 부모의 시각에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불편합니다. 교육부든 복지부든 교육청이든 지자체든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고 국가 책임 교육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도 걱정입니다. 유보 일원화로 보육사업이 교육부로 이관되면 지역의 영유아 관련 행정은 본청이 아닌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진행될 겁니다. 구청 공무원을 대거 파견해 행정 칸막이를 없애고 구청의 행정력이 교육지원청 행정 시스템을 바꾸고 소속이 아닌 일을 중심으로 지역의 영유아를 잘 키운다면 그 지역의 초중고 교육에도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유보통합이 행정개혁의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아이들은
교육부 기준으로 구분한 만 3세부터가 아니라 0세부터 해당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닌 기관 중심으로 0, 2세, 3, 5세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초등 1학년과 6학년 아이들의 차이가 크다고 교사를 적절하게 배치하면 되는 걸 학교를 분리하자고 주장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0에서 5세 유보통합이 정답인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온마을이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 없는데 구호만 외치면 뭐합니까? 지금도 너무 늦었지만 지금 당장 유보통합은 꼭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3살과 1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영유아 부모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부가 유보통합에 닻을 올리고 본격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행정부처와 관련법이 이원화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문제들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수많은 친구들과 부대끼며 하루 종일 스트레스에 쌓여 지내면서도 어른들의 도움 없이는 문제가 문제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급식비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아이는 2,000원도 되지 않는 한 끼 식사를 하면서도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동네에 유아교육 기관이 부족하여 먼 곳으로 차를 타고 등하원을 하면서도 아이들은 그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안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함께 어린이집에서 지내던 친구가 유치원으로 가기 위해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게 되어도 아이들은 왜 그것이 문제인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이 그저 그냥 버텨주기에 지금의 이 시스템이 작동되어 온 것입니다. 유보통합은 국가가 영유아들을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가장 정확하고도 확실한 신호입니다. 영유아기 정책이 사회복지적인 관점에만 머물지 않고 양질의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영유아기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방향입니다. 교육부는 무엇보다도 영유아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유보통합은 어른들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켜주기 위한 통합이어야 합니다. 장애 영유아의 의무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고 놀이 환경을 개선하고 급 간식비 등의 차이를 개선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사들의 노동 환경과 처우들을 개선하는 일들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 재정 확보 방안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없도록 부모들이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의뿐 아니라 교육청과의 협의, 시도 지자체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미래 세대를 차별 없이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것을 유보통합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관의 차이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지역에서든 어떤 기관에서든 영유아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영유아 부모입니다. 지금 7살 아이를 키우며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을 보냈고 지금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기관을 옮길 때마다 늘 전쟁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어린이집에 다녀야 했기에 주변에서는 좀 대기가 길긴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좋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대기가 길다는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을 저는 대기라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는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아이가 유치원에 가야 할 시기가 되었을 때도 집 앞에 병설 유치원을 보내고 싶었지만 개설된 학급 연령이 만 4, 5세 뿐이어서 만 3세인 제 아이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아이 연령에 따라서 또 부모와 가정의 배경에 따라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기관과 그 조건은 천차만별이고 그 어려움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면 교사, 급식, 교육, 시설의 질이 일정 수준 담보되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보육기관, 교육기관을 원합니다. 그렇기에 유보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상향 평준화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기관에 다니더라도 좋은 선생님과 안정적 환경에서 충분히 돌봄과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관이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일지 불안해하며 부모들이 직접 기관을 찾아 비교하고 입소문을 확인하고 선택의 그 순간까지 이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 망설이지 않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면 안심하고 보내도 된다. 아이가 얼마든지 행복해 할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자신있게 양육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결론이 나면 좋겠습니다. 그런 유보통합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최근에 킬러 문항 대학 입시가 이슈되면서 아직 입시와는 거리가 멀지만 아이를 바라보며 들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영유아 시기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입시 경쟁과 학업 부담에 눌려 소년기를 보내는 우리 아이들에게 유일하게 인생에 단 한 번 마음껏 놀이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요? 그렇게 이 시기에 자유로운 일상과 질 높은 놀이, 활발한 상호작용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면 이미 입시 경쟁이 이 아이들 단계까지 내려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영어, 한글, 수학과 같은 인지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어 놀이중심, 유아중심, 유아교육과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상위 단계에서 입시 경쟁, 대학 서열화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영유아 시기 가장 중요한 놀이와 관계는 사라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기 위한 조기교육, 유치원과 어린이집 무분별한 특별활동이 성행할 것입니다.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유보통합 단계에서도 그 의지를 분명히 해주시고 나아가 상위 단계 입시 경쟁 고통, 대학 서열화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자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자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저희가 구호를 딱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재정 확보를 통해 영유아 중심 유보통합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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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